세운병원과 함께 목디스크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디스크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디스크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척추는 33개의 뼈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디스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마치 물풍선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크는 스프링처럼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척추뼈가 밀리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의 무리한 사용과 잘못된 자세,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해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목디스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주 원인입니다. 그 외에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손상을 입거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 목디스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뒷목과 어깨의 통증입니다. 어깨, 팔, 손바닥, 손가락에 통증이 있고 만지면 전기가 오는 듯한 저린 느낌이 납니다. 팔과 손의 힘이 약해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나 이명,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디스크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경유착을 제거해주는 신경성형술이나 고주파를 쏘아 튀어나온 디스크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신경의 압박이 심한 경우 주변 정상 조직까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세현미경 수술이나 인공디스크 치환술, 경추유합술 등을 통해 치료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디스크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목디스크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